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독서 교재로 이번 비문학을 공부하신 학생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이제 강의를 찍게 된 건 이번에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우리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 총 16편의 이제 글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각각의 1번 영역들을 다 찍어서 올려드렸고, 인문 파트의 3번과 4번은 이미 강의 찍어놓은 게 있어서 오늘 인문 2에 대한 것들을 찍어서 인문 부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사회 파트 2번, 3번 정리해서 좀 찍어 올리려고 하고, 그다음 기술 파트 하나 정도 찍어 올리면 대충 이번에 뭐 16개는 다 찍어 올리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공부할 만큼의 토대는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종 이번 연휴 이용해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활용하시라고 강의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작품, 요 글의 제목은 니체의 철학 부분이에요. 인문 파트 두 번째고, 요게 아마 14페이지 정도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2023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 그러니까 제목이 니체의 철학이니까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보통 누군가의 철학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그 인문 철학 글이 다 그래요. 이 사람의 글만 얘기하기보단 그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데 니체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비교 대상이 하나 좀 출제되곤 하죠. 그래서 글 속에서 대개는 보통 이제 한 사람의 얘기만 하게 되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니체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니체와 달리 이런 사람은 이런 것도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니체를 중간에 두고 그 전의 모습 혹은 후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이 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만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 1번 문제부터, 정확히 말하면 5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흐린 것 같긴 한데, 자, 5번 문제에서 잘 보시면 일단 표만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요 표가 앞에 쪽에 보니까 니체 철학 이렇게 돼 있죠. 니체 철학의 등장 배경을 전통형 이상학과. 그러면 이 글 속에서 전통형 이상학이라는 게 두 번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아까 우리 처음 예상했듯이 니체 철학이라는 것과 전통형 이상학을 비교하는 그런 글이 있나 보다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체 철학이 쭉 나와 있는 거 보니 이 글에서 니체 철학의 어떤 핵심 개념이나 의의를 잘 밝히고 있는지. 자, 중요한 건 용어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통시라는 말이 맞으려면 시대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돼서, 예를 들면 60년대에 어떤 철학, 니체 철학의 어떤 특징이 있었고, 70년대에 어떤 특징이 있었고, 80년대는 이렇게 시대 순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는 통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천 과정이란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통시적이라는 관점에 드러내려면 시대를 좀 구분해서 연도별로 좀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요거는 적절하겠죠.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언제부턴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전엔 단순하게 이게 있니 없니를 물어봤는데 오른쪽에 보면 예 아니요로 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아니요까지, 예를 들어서 이 글이 이렇게 예 아니요 돼 있을 때 얘가 맞다 생각을 해보죠. 그럼 맞는데 학생이 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 학생이 예 했을 때 이거는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한 번 더 꼬아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가 있니 없니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 있다 없다를 얘가 잘 파악했는지, 그게 맞는지를 고르는 문제였던 거니까 이중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6번 문제는 일반적인 독서 문제죠. 제일 많이 나오는 사실 확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대충 보면 전통형 이상학이 두 개가 있고 밑에 니체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글을 읽을 때 전통형 이상학과 니체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되는 지문이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일일이 다 읽는 것보단 그 정도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키워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7번 문제 가보면 이건 기억의 의미니까 기억 부분 읽은 다음에 문제 풀어야 될 것 같고, 8번과 9번은 다 보기 문제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지문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선생님과 함께 할게 있죠. 항상 선생님이 해드리는 거,
글을 다 읽었다는 전제 하에 아, 요 정도는 이 글에서 핵심어로 읽어낼 수 있었어야 돼 라고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잡아봤어요. 일단 전통형 이상학과 니체 세상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한 것들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형 이상학자와 초월적인 가치. 전통형 이상학자가 초월적인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두 번째, 니체가 바라보는 삶의 의미란 무엇인지. 그리고 니체 철학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힘의 의지란 말과 두 번째는 아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거에 따른 것들이 어느 문단에 들어있으니 이 다섯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 글을 잘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글을 정리해 가시는 거니까 잘 보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가볼까요? 자, 아직 글을 안 읽었다면 스탑 해놓으시고 글을 읽은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가보죠. 자, 1문단입니다. 소크라테스 이후에 전통형 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했다. 자, 그러면 전통형 이상학에서 바라본 대상이 현실 세계라는 건데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며 현실 세계는 거짓된 세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전통형 이상학, 요걸 먼저 정리해야겠죠. 전통형 이상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고요. 전통이라고 했으니 기존의 관점 아닐까 싶네요. 자, 얘는 뭐라고 바라봤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얘는 현실 세계를 바라볼 때 이 현실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 굉장히 불완전하다. 그럼 불완전하다면 현실이 아니라 뭔가 완전한 게 또 하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얘는 거짓된 세계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이라고 봤으니 뭔가 참되고 완전한 세계가 어느 한 있겠죠. 그다음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 현실 너머의 세계는 초현실의 세계일 거니까 현실이 아닌 세계가 있겠네요. 그러면 현실은 이러하지만 현실 너머. 말 그대로 써볼게요. 현실 너머의 세계는 어떠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참된 세계, 보편적 진리. 아, 이곳은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 세계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 세계고 여기는 참된 세계. 그러면 여기서 이 현실 세계, 현실 너머 세계가 서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거짓이라면 여기는 참된 세계다. 여기는 불완전하니까 당연히 현실 너머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라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참된 세계의 보편적 진리란 말을 썼어요. 자, 그들은 누구죠? 당연히 전통형 이상학자들이겠죠.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에 추구해 있다. 초월적 가치? 그러면 뭔가 넘어선 가치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 넘어선 가치가 위에서 똑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요 보편적 진리.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랑 비슷한 말이냐면 저 위에서 말했던 보편적 진리란 말과 통할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목적이 삶을 왜 사는 거야? 삶을 사는 건 초월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 그러니까 이 전통형 이상학자들이 바라보았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사는지 아니?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는 거야. 요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초월적 가치, 얘가 보편적 가치와 통할 수 있는 말인 거겠죠? 그리고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게 뭐라는 거죠? 이걸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성적 사유.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거 말고 뭔가 이성적으로 사유해서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그럼 절대적 가치는 또 얘랑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럼 초월적 가치, 보편적 진리, 절대적 가치 다 유사한 거라 볼 수 있겠고 이 현실 너머라는 것들 여기서는 삶의 외부라고 써 있으니까 삶 자체에 집중하지 말아라. 삶의 외부가 더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회 방식이었고, 바로 이 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바로 니체였다. 아,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는 전통형 이상학자들, 얘네와 완전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인 거냐면, 바로 오늘의 키워드 핵심어인 니체란 사람이구나. 이제 니체를 정리할 건가 봐요. 자, 니체는 이 점에 반기를 들었다고 했으니 아마 현실의 너머를 추구한 그 모습에 반대했겠죠? 그럼 니체는 아마도 현실 자체에 집중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초월적 가치, 보편적 진리, 그리고 또 하나 더 쓰자면 절대적 가치를 추구했던 절대적 가치를 추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전통형 이상학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1문단의 주제는 전통형 이상학자들의 주장의 특징이 써 있고 여기에 반기를 든 니체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전통형 이상학의 특징 플러스 거기에 반기를 든 니체의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당연히 전통형 이상학자의 모습이었어요. 현실 자체를 중시하는 것보단 현실 너머의 삶을 더 중시하고 있고 뭔가 현실 그 삶 자체보다는 삶은 뭔가 초월적 가치를 추구할 때 의미가 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성적으로 뭔가 좀 생각하고 사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자, 2문단 바로 가보죠. 자, 니체에 따르면 이제 니체 얘기할 건가 봐요. 니체에 따르면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자 아까 형 이상학자들은 삶을 뭐라고 봤냐면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마치 수단. 그러니까 위에서 이 전통형 이상학자들이 본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냥 수단으로서만 봤었는데 이제 니체는 그렇지 않아요. 니체는 뭐라고 했냐면 얘는 이 삶이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삶이 곧 가치들의 근원. 그러니까 가치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삶은 가치들의 근원이고 또 하나 가치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가치를 매길 때 그 삶의 가치를 매기는 출발점이 바로 뭘 보면 된다? 삶을 보면 된다. 그럼 삶을 알아야 이 가치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삶의 유용한가? 즉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 그러면 가치들의 근원이고 또 하나 썼던 게 가치평가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얘는 삶의 유용성을 줄 때 그렇죠? 그리고 삶을 더 강하게 즉 삶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들은 삶을 강하게 삶에 도움을 준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삶과 연계되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니체는 이 삶 자체, 이 자체를 중시하는 사람. 요게 바로 이 니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되죠. 전통형 이상학자들은 삶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삶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건데 이 니체는 무슨 소리야? 현실을 살아간 이 삶 자체가 중요하고 어떠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삶의 의미가 있나 없나가 그 가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가치를 바라봤을 때 그 가치가 의미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삶에 도움이 되면 가치가 있지. 그건 의미가 있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런데 전통형 이상학이라고 했으니 여기서부터는 다시 전통형 이상학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기억.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절대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절대적 가치의 또 다른 이름이 이렇게 와볼게요. 이제는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전통형 이상학자들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그럼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선을 이루는 것이 삶이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의미가 생기려면 도덕적 선을 이루어야지만 의미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개별적인 삶을 재단하러 하였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삶을 볼 때 제각각의 삶을 중시했던 게 아니라 각각의 삶들이 여기 말했던 도덕적인 삶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다 자기들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 삶도 나에겐 의미가 있고 저 사람의 삶도 개인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개별적인 삶들 자체를 중시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개별적인 삶들의 판단 기준. 그러니까 제 삶이 어때? 제 삶은 도덕적인 선을 잘 성취하고 있네. 쟤는 잘 살았어. 난 어때? 너의 삶은 도덕적인 선을 실천하지 못했으니 잘 못 살았어.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삶, 개별적인 삶을 판단하고 재단할 때 도덕적인 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삶에서 뭔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삶에서 삶 자체에서 가지게 되는 본능적인 욕망은 억압되어야 되고 현실적인 삶은 개선되어야 돼. 왜? 이 전통형 이상학자들은
이 삶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든. 이 삶 너머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중요해.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은 바뀌어야 돼. 어떻게? 저기 있는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걸로 좀 더 개선되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전통형 이상학자의 특징, 삶에서 갖게 되는 이 삶의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고, 그렇죠? 삶의 욕망 억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삶은 뭐 되어야 돼? 얘는 개선되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이 전통형 이상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에서 갖는 욕망이라든지 현실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부정적인 넘어가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뭐죠?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현실의 삶에 충실하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 현실을 즐겨라. 현실에 몰두하자. 현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너무 미래에만 투자하지 말고 지금에 충실해라. 이러한 생각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온다면 혹시라도 이제 보기 같은 데 들어서 현실 그 자체에 충실한 삶이 필요하다. 이건 전부 다 이 전통형 이상학자 생각에서는 안 좋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가 도덕적인 선에 부합하지 않는 무가치한. 아,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인 삶이나 혹은 여기서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삶의 욕망이나 현실적인 삶,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싹 다 무가치한 것들이야. 가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억압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욕구는 전부 다 무가치한 것들이다. 그럼 이유가 있죠. 왜 무가치한 거죠?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이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게 좋은 거라면 여기는 현실에 있는 건 좋은 것들이 아닌 거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결국 현실적인 삶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그렇지, 지금 현재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뭐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보는 거죠? 얘는 현실적인 삶이나 그 삶에서 가는 욕망 자체를 다 무가치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 그러면 뭐 자체가 목적이냐면 바로 인간의 삶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현실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이게 포인트죠. 초월적 가치라는 걸 실현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전도된 사유 방식이 누구 거죠? 바로 이렇게 간주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 모습은 전부 다 전통형 이상학자들의 특징이니까 이런 전통형 이상학의 특징들을 전부 다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니체의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초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삶을 무시하는 그 생각들,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생각들, 현실의 삶을 무가치하다고 보는 생각들을 다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니체는 현실적인 삶에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주제는요, 삶에 대한 전통형 이상학과 니체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전통형 이상학은 부정적이다. 니체는 아니야, 의미가 있어. 여긴 전통형 이상학은 삶은 수단일 뿐. 니체는 아니야, 그 자체가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단과 자체. 자체라고 하는 것들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3문단 가볼게요. 자, 니체는 전통형 이상학의 도덕가치를 좇으며, 그러면 도덕가치를 쫓고 있나? 좇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그러면 니체가 바라봤을 때 전통형 이상학에서 도덕가치를 쫓는 건 어떤 태도예요? 도덕가치를 쫓는 건 노예적인 삶이야. 노예로 살아간다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렇지, 수동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적인 삶이 아닌 거죠. 그런데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럼 이건 스스로 살아가는 거니까 주체적인 삶일 것이고, 이것은 능동적인, 자기가 뭘 갖고 있는 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겠네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서 지금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말하는 저 도덕가치를 쫓기 위해서 내가 모든 나의 삶의 목적이 도덕적 가치의 추구, 그러니까 이 삶 자체는 그냥 저거를 추구하기에 수단밖에 안 돼,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니체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주체적인 삶. 이 니체의 특징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이니까 능동적인 삶이라고 좀 얘기할까요?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걸 위해서 첫 번째 주장한 게 있다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넘어서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현실에서 그 욕망이라는 것들을 전통형 이상학에서 무시했잖아요. 그건 쓸모없는 거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니체는 그 욕망이 중요해. 현실 속에서 욕망이 중요하다. 특히 어떤 욕망이 중요하냐면 힘의 의지라고 하는 욕망이 중요하다. 그러면 첫 번째, 니체가 강조했던 건 첫 번째가 욕망인데요. 욕망의 측면에서 뭘 봤냐면 힘의 의지라고 하는 욕망이 중요하다. 근데 힘의 의지라고 하는 욕망이 무슨 욕망이었냐면 좀 더 넘어서고자, 간단하게만 쓸까요? 넘어서려 하는 의지, 그리고 더 높이 나아가고자, 나아고자가 아니라 나아가고자,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한 단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러한 욕망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신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한 단계 넘어서겠다라는 자신만의 의지죠. 의지는 내 안에서 능동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한 단계 더 높아지고자 하는 좀 더 높은 능력,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고 싶은 의지이며, 동시에 이 하나의 의지, 하나의 힘의 의지가 또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또 나타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성취했다 칩시다. 하나의 어떤 지금의 모습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한 단계 나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 사람은. 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 그 욕망을 딱 보니까 나보다 좀 더 높은 단계가 있네? 좀 더 올라서야지? 근데 올라섰더니 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험을 따지면 내가 10점 맞는 사람이었는데 20점으로 올라서는 순간 30점도 있잖아. 40점도 있네?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뭔가 지금보단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일회적인 게 아니라 수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의 의지는 한 번에, 얘는 절대로 일회성인 게 아닌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 되게 수시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 그러면 얘는 되게 무한대로 생선, 무한 생성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체는 이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그럼 힘의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현재 자신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되는구나. 결국은 내 자신을 좀 더 극복해서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힘의 의지다. 오케이? 그러니까 힘의 의지가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얘기하며, 그 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현재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결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간단하게만 써본다면 여기서 얘는 결국 이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뭘 발휘할 수 있냐면 현재의 자신을 극복할 수 있고 플러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럼 이 욕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죠? 욕망이란 게 있어야 되는 것들. 근데 아까 전통형 이상학자들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가치한 걸로 봤잖아. 아주 반대의 생각이네요. 자, 정리. 3문단. 니체 철학의 핵심 1. 힘의 의지. 즉, 욕망에 대한 거. 의지라고 했지만 한 단계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니까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소망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4문단 가죠.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하고자 하는 강자들은, 자, 강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강자. 니체가 바라보는 강자는 어떤 사람이 강자냐면 삶을 한 단계 더 상승하고자 하는, 삶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강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약자는 반대로 본다면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추리한다면. 자, 강자들은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이건 마치 아까 힘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죠? 계속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무한 생성함으로써 한 단계 높아지는 모습이니까. 근데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힘의 의지라는 건 한 단계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 그럼 자신의 상승을 위해 이 강자들이 계속해서 힘의 의지, 지금은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 계속 경합. 그러면 강자들의 힘의 의지가 서로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나도 1등을 하고 싶고 얘도 1등을 하고 싶어. 그럼 A가 1등을 하고 싶은 건 한 단계 높아지고자 하는 힘의 의지가 있는 거고, 이 B라는 애가 1등하고 싶은 건 얘도 힘의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 힘의 의지가 서로 뭐하게 돼요?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경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A와 B는 둘 다 지금보다 한 단계 나아지고자 하는 거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니까 둘 다 삶을 긍정하고 상승하고자 하는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곤, 경쟁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곤 경쟁이 뭘까?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니체 철학의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번엔 뭐였냐면 아곤이라는 게 있대요. 아곤. 자, 아곤이라고 하는 건 뭐인 거냐면, 얘는 다른 말로 경쟁하는 것을 아곤이라고 한다.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 그러면 얘 한마디 핵심 포인트는, 남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네. 그럼 얘도 의지다. 얘도 의지였었는데, 그죠? 또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바로 아곤이다. 그러니까 내 힘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누군가 경쟁을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느 정도 힘 갖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 힘을 막 쌓아 그 다음에 이제 하산하는 이유가 뭐죠? 내 힘이 얼마나 센지를 평가해보기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을 해봐야 이 힘을 크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승에 필요한 과정인데, 그렇기에 아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 얘 목적이 뭐냐면 경쟁자의 제압, 그러니까 누군가를 물리쳐서 걔를 억누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자신의 성장. 그러면 이 아곤이라는 것들이 왜 필요한 거냐? 이 아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성장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 아닌 거죠. 남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장이 목적이다. 그리고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강자들과 아까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강자는 높아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보다 뛰어난 강자, 여기 보면 내가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니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강자겠죠. 그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 그러면 아곤에 의하면 여기서는 강자라는 존재의 의미를 뭐라고 보냐면, 단순하게 내가 물리쳐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선의의 파트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의 경쟁자라기보다는 선의의 파트너. 파트너는 함께 가는 사람을 우리가 파트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좋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나의 파트너, 나의 반려자와 똑같다. 그래서 그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그럼 우리가 보통 누군가와 싸우게 되면 내가 약하면 쟤를 이겨야지 뭔가 더 노력을 하게 되잖아. 그 거기서 오는 고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 그쵸? 뭔가 상대가 강하면 그를 위해서 좀 더 내가 노력해야 되는 힘이 더 세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많이 노력하려면 그만큼의 고통이 나게 되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자,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의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게 부정적이 아니라 고통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고통의 특징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곤에서 본다면 누군가를 넘어서기 위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뭘로 보냐면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란 것들은 나를 한 단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르는 위계는 존재한다. 그렇겠죠. 강자와 강자가 부딪히게 되면 그 안에서 당연히 순위가 나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A와 B 얘기였는데, A와 B와 C가 각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보죠. A, B, C가 야구계에서 1등이 되고 싶다. 각자 열심히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각자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1등이 된다면 누군가는 2등이 되고 누군가는 3등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위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위계는 일방적인 계급 질서. 그러니까 얘가 최고, 얘는 그다음, 그다음에서 아, 계급이 형성된 이게 아니라 단순한 계급 질서가 아니라 승패는 존재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승패는 존재하지 않아. 잘 싸웠다는 게 중요해. 이런 게 아니라 승패는 존재해. 즉 1, 2, 3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하였으므로,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를 무찌르기 위해서 막 싸우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뭐 하는 자세냐면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방을 이겼을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서로를 인정한다라는 거. 일종의 다른 말로 따지면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 그러면 이때 약자라고 했지만 상대적인 약자니까 여기서 약자는 진짜 약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약자는 둘 다 강자인데 이 강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거죠. 그럼 이 상대적인 약자도 어쨌든 자기의 더 발전을 위해서 힘의 의지를 갖고 노력한 사람, 쉽게 말하면 이쪽에 진짜 절대 강자는 1등, 거기에 상대적인 약자는 2등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아니면 3등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얘보단 순위가 낮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약자지만 얘도 나름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인 거죠. 그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위가 매겨져서 이제 1등이 막 2등 보고 2등 주제 막 이런 게 아니라 상호 존중. 아, 그러면 여기 말하는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상호 존중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즉 니체의 아곤. 아곤이 다른 말은 뭐였죠? 아까 경쟁이라고 하는 거였죠. 이 경쟁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 그러면 두 개가 포인트네요. 일단 여기에 포인트는 이 아곤이란 것들을 한마디로 정해보면 얘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기 삶을 일단은 긍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타자를 뭐 해야 돼요? 타자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삶을 긍정하고 타자를 존중하는 요 자세가 바로 이 아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지금 주제는요. 니체 철학의 핵심 두 번째, 아곤. 아곤이라는 건 뭔데? 경쟁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됐죠? 자, 거의 대부분 정리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문단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태도다. 아, 그러면 니체가 바라봤을 때 아까 처음에 전통형 이상학자들은 삶을 부정했잖아요. 왜 삶을 부정했죠? 삶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 삶은 단순하게 더 초월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냥 수단으로 쓰는 것뿐이지 현실을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현실은 저기는 초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쓰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현실 삶을 그냥 되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막 살아봤자 어차피 중요한 건 저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가 중요하지 여기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니체는 아니야, 여기가 중요해, 이 현실의 삶이 중요해, 여기를 긍정해야 돼, 이런 거였죠. 그럼 이 긍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지금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잘 극복해야 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 그렇죠? 그리고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아까 뭐였죠? 힘의 의지, 그렇죠?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였죠. 이거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 자체를, 삶 그 자체를 긍정. 아, 계속 반복되는 말이 아니었니? 여긴 니체는 삶 자체를 긍정했던 사람이구나.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 다 끝났네요. 그럼 다 했으면 이제 최종 마무리 하나 해봐야겠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니체 철학의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초월적 가치 추구에 반기를 든 사람이다. 초월적 가치 추구는 전통형 이상학자들의 특징이었고, 삶 그 자체로 긍정해야 돼. 삶은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고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중요해 주장했던 사람. 그리고 더불어서 강자들은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아곤이 필요한데 이 아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자를 제압하는 거 아니다. 그럼 뭐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거? 오케이, 그게 맞다. 그래서 아곤은 자기의 삶을 긍정하고 타자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 해볼게요. 1번 문제 다 볼게요. 자, 1번.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수행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응답을 보는 거네요. 1번. 니체 철학의 등장 배경을 전통형 이상학과 관련자 제시하였는가? 제시했죠. 그러니까 예. 오케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니체 철학과 전통형 이상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는가? 차이점은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얘는 뭘 중시하는지 얘는 중시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근데 공통점이 여러분 있었나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세 번째. 니체 철학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통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요. 오케이. 다음 네 번째.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사례가 있었나 얘들아? 이 안에 어떠한 니체 철학의 핵심을 사례, 실질적인 사례 같은 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개념 설명만 했었는데 그럼 아니오에 있어야 되는데 얘 있다고 나왔잖아. 그럼 얘가 잘못된 거네. 그치? 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다음 5번. 니체 철학이 지닌 의의를 밝히면 맨 마지막에 있었죠. 맨 마지막 문단에서 니체 철학의 의의는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얘가 있어서 현실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철학의 토대가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겠니? 그 의미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오케이. 맞는 말. 그죠? 됐죠? 다음에 6번 문제 가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거 정리 잘했으면 요 정도의 글은 본문 다 읽은 다음에 깔끔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전통형 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와 별개로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 참된 세계가 있다고 봤죠. 그게 전통형 이상학의 특징이었죠. 2번. 전통형 이상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우리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사고가 있었다라고 정리했었어요. 그죠? 오케이. 3번.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 현실적인 욕구가 무가치하다고 얘기했던 게 누구죠? 걔네들은 바로 전통형 이상학자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라는 말은 누가 한 거냐면 전통형 이상학자들의 주장이었지 니체는 현실적 욕구를 긍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충족하려는 태도도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거를 충족한다고 얘기했을 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라는 말 자체를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 욕구를 무가치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게 중요하다. 자, 다음에 답은 3번이겠죠. 4번. 니체는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 넘어가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 힘의 의지, 긍정적 평가에 있었죠. 니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은 삶을 긍정.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것이다. 라고 설명 다 했었어요. 그죠? 됐죠?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예요. 자, 기억의 의미인데요.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 삶을 재단하려 했던 사람들이 전통형 이상학자들. 그 전통형 이상학자들 주장했던 저 의미를 니체의 입장에서 파악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니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니체가 이 기억이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을 판단하였군 이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은 니체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니체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 삶의 중요함을 파악했던 사람이니까 1번에 해당되지 않겠죠. 다음 두 번째, 개별적 삶의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여 삶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밝혔다.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니체의 입장 아니다. 그럼 니체의 입장이라는 건 뭐지? 일단 포인트가 5번 잠깐 볼까요? 5번에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될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네. 그러니까 쟤는 잘못했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삶 자체는 어떤 그 자체로서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고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위한 어떤 기준이나 어떤 수단으로만 파악하다니 이건 잘못된 거지 라고 얘기한 게 바로 5번이니까 답은 5번이 제일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오케이. 다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8번 문제예요. 예시 문제가 있잖아요. 윗글의 A. A가 힘의 의지였고요. B는 삶의 의지네요.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욕망을 삶의 의지라고 보았다. 아까 여기 힘의 의지는 이것도 욕망인데.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금방 권태로 변해 또 다른 욕망. 우리 아까 삶의 의지도 하나 충족하면 또 의지가 생기고 또 의지 생겨서 근데 삶의 의지는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것들이었잖아. 근데 얘는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 느끼지만 금방 권태로면 또 욕망 느끼게 되고 결국은 영원히 고통이 발생하게 되고 고통이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삶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그죠?
뭔가 하나 성취해봤자 금방 질리고 또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예술과 명상, 금욕을 통해 이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한다라는 건 이게 좋지 않은 거란 얘기죠. 맨 마지막에 이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왜?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럼 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니체는 힘의 의지 A를 창조적인 힘을 이끄는 힘, 그죠? 계속 창조, 무한 창조라 얘기했으니까. 근데 쇼펜하우어는 얘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거. 오, 여기 그런 말 있었나? 안정적인 삶? 얘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1번은 적절하지 않겠다, 그죠? 2번. 니체는 힘의 의지를 더 강해지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보았고, 내적 동기 뭐, 어쨌든 안에 있는 의지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더 행복해지게,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럽다. 잠깐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이건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네요. 다음 3번이요. 니체는 힘의 의지를 타인의 존재와 무관하다. 어? 힘의 의지는 타인의 존재와 무관하다고 보았니 얘들아?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지 여부는 사실 알 수 없죠. 타인의 존재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타인의 존재가 있을 때 걔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한다 했으니까 무관하다고 보면 안 되겠다. 그죠? 그리고 밑에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로 했다? 타인과의 의지를 전제로 했다란 말? 삶의 의지가 비교를 전제로 했다? 여기 보니까 타인과 비교한 말이 있었나? 여기는 뭔가 욕망 충족에 대한 것만 있었지 타인과의 비교를 얘기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요 말도 적절하지 않네요. 다음 4번이요. 니체는 힘의 의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얘 왜 받아들여야 되지?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얘는 나에게 더 긍정적인 면을 더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쇼펜하우어는 B,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왜? 버리는 게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일 수 있겠네요. 그죠? 5번이요. 힘의 의지를 최소한으로 가짐으로써. 왜 최소한으로 가져야 돼? 얘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그죠?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최대한 추구해라. 최대한 추구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9번 문제예요. 자, 기록 경기인 땡땡 종목에서 늘 1, 2라 투는 갑과 을. 얘네들은 뭐 강자겠다. 계속 뭔가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뒤이어 출전하는 갑을 위해서 관중에게 자제 요청했다. 그러면 을이 이겼어. 진짜 강자가 됐네요. 그러니까 강자에서 좀 더 위기 질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뒤이어 출전하는 갑을 위해서 자제. 그러면 이건 상대방을 뭐 하는 모습이죠? 일종의 배려하는 모습이죠. 아까 얘기했던 여기죠. 배려. 상대방 인정하고 배려, 존중하는 모습.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경기는 결국 을이 1위고 갑이 2위. 그러니까 을 1위, 갑 2위라는 것들은 결국 뭐가 생긴 거냐면 위계 질서는 생긴 거예요. 위계는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종료되었지만 각각 은메달, 금메달 목에 걸고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다. 왜냐하면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뜻인 것 같아. 이게 아까 얘기했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아곤, 좋은 면에서의 아곤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1번,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 돕는 선의의 파트너. 아까 아곤이라는 게 선의의 파트너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 말 맞는 것 같네요. 다음 2번 가죠. 땡땡올림픽은 각자의 삶을 상상하고자 하는 갑과 을의 힘의 의지가 맞서 겨루는. 아까 힘의 의지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죠. 경합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 3번. 신기록을 세운 뒤 갑의 경기를 배려하는 을의 모습은 동등한 조건에서 힘의 크기를 비교하고 상대 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상대 능력을 확인하려고 배려했던 거야? 어디 얼마 잘하나 한번 확인해볼까? 이런 거였어?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었죠.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경기 종료 갑에게 은메달, 금메달이 있는 건 힘에 따른 위계가 반영된 거다. 위계는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 5번. 갑과 을이 서로에게 박수 보내는 모습은 상호 존중. 그쵸? 박수, 존중. 수고했어.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맨십을 얘기하는 거네. 그렇다면 요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방금 얘기했던 스포츠맨십 같은 거 관련된 사례들을 넣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제 입문 파트 두 번째 니체 철학 배웠는데요. 니체 철학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철학 자체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전통형 이상학이라는 게 있고 니체가 있는데 전통형 이상학은 뭘 중시했죠? 현실보다는 좀 더 현실 그 너머의 세계를 충족했던 사람. 그래서 현실은 그냥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니체는 이 삶 자체가 중요하지. 카르페디엠, 지금을 즐겨라. 이런 말. 카르페디엠 맞나? 어쨌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현실을 즐겨라. 여기에 지금 집중해라. 왜? 여기에 삶이 중요한 거니까. 그걸 위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 뭐였죠? 힘의 의지. 그걸 가진 사람들 강자라고 했었고, 그 강자들의 힘의 의지는 부딪힐 수 있었지만 그러한 경쟁, 즉 악원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게 되고, 단순히 여기서 경쟁한다는 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억누르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발전하기 위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쟁, 악원이라고 했다. 선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그 악원이라는 것들은 여기서 있지만 자기 삶을 긍정하고 타자를 존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다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포인트, 니체의 철학, 뭐라 하면 될까요? 경쟁? 이렇게 하면 될까? 경쟁? 이렇게 썸네일 따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자, 고생하시고 다음 시간에 사회, 경제 파트 지문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